얘들아, 추석에 어떤 음식이 가장 생각나니? 저요. 저는 추석에 LA 갈비 먹을 때 가장 좋아요. 저는 추석에는 갈비찜이 제일 좋아요. 무슨 소리야. LA 갈비가 짱이지. 여기서 밸런스 게임. 추석 음식 중에 갈비찜 vs LA 갈비 중에 무엇을 가장 먹고 싶은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얘들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선생님은 무슨 갈비찜이랑 LA 갈비를 먹는다고 그러지? 난 그런 음식 못 먹는데. 나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 1등 셰프 음식 아니면 못 먹거든. 흥! 우와, 그럼 너는 추석에 무슨 음식 먹어? 나? 나는 캐비어 떡국이랑 랍스터전 이런 거 먹지. 너희는 경험도 못 해본 비싼 음식들이지? 무슨 소리? 나도 그게 뭔진 안다고. 먹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번에 큰집 가서 형들이랑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할 거야. 나도 나는 언니들이 닌텐도 게임기 샀다고 해서 빌릴 거야. 정말 유치하다. 나는 추석에는 용돈 받느라 바쁜데 너희는 게임할 시간만 있구나. 너희가 그렇게 게임기 만지고 놀면 언니 오빠들이 다 싫어해. 무슨 소리야. 아니거든. 우씨, 너게서 내가 언니들이랑 얼마나 친한지 너가 몰라서 그래.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났으니 스위스산 워터 마셔야겠다. 저 워터 좀 주세요. 워터 플리즈. 네, 여기 있습니다. 브런치도 준비해드릴까요? 오케이. 나 브런치 베이컨 바삭에 써니사이드 업으로 에그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오늘 추석이라 가족들 다 모이죠? 용돈 좀 받겠네. 흥? 오늘 여기로 가족분들 다 모일 거야. 너겟이 용돈 모아서 뭐 살 거니? 저번에 받은 신상 명품 옷 세트로 사려고요. 흥? 얘들아, 안녕. 추석 잘 보냈니? 너희는 용돈 얼마 받았니? 나? 나는 보통 가족들한테 전부 받아서 5만원 받았어. 나는 할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셔 나를 이뻐하시거든. 나는 다 합치면 20만원 정도야. 좀 많지. 헐, 정말이야? 흑수저들의 추석이랑 그렇구나. 그게 용돈이야?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있어? 그런 건 종이 잡기로 사용해. 돈도 아니다. 뭐라고? 야, 우리 할머니가 주신 용돈이야. 왜 그걸 무시하니? 돈으로 종이접기를 하라니 그게 할 말이야? 그럼 넌 얼마 받았는데? 나? 나는 3,000만 원 받았어. 뭐? 몇천원 받았다고? 푸! 수지야, 천원 단위는 만져본 적도 없어. 천원 말고 3,000만 원 말한 거야.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이고 주식으로 받은 거랑 물건 선물로 받은 것까지 합치면 5,000만 원이야 헐, 너께서 너희 집 진짜 부자다. 가족들이 다 부자인가 보다. 우리 집 가족들은 전부 고위층들만 있거든. 서민들과는 다르지. 이렇게 서민들의 삶을 들어보니 신기하고 재밌다, 얘들아. 무슨 서민의 삶이야. 듣다 보니 너겟이 너 우리 흑수저라고 무시하는 거야? 야, 돈 많다고 친구를 무시하냐? 무시하지 마. 너 같은 애들 재벌이어도 인성이 안 좋으면 인터넷에 다 떠. 그래 알았어, 수지야. 발끈하지 마. 인상 쓰면 못생겨 보인다. 돈 많은 걸 많다고 자랑하는 걸 뭐가 잘못된 거야?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얘들아, 빅뉴스. 우리 반에 전학생이 전학 왔어. 자, 들어와.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이서연이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잘 부탁해.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는데? 아, 어디였지? 헐, 대박. 요즘 TV에 나오는 유명 영화배우 딸 아니야? 유명 영화배우 아보카도 딸 맞지? 나 TV로 봤어. 맞아, 알아보는구나. 와, 대박. 그 영화배우 천억 재산 있다고 TV에 나오던데? 와, 진짜 레알 다이아 수저가 전학 왔잖아. 어? 나보다 돈 많은 금수저라고? 이 학교에는 나만 금수저야 하는데? 하필 나보다 금수저라니. 서연아, 이번 추석 때 세뱃돈 얼마나 받았어? 넌 진짜 많이 받았겠다. 나? 나는 세뱃돈 받지 않아. 가족들에게 절하고 같이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지. 그리고 내가 세뱃돈 받기엔 이제 나이도 있고 내 이름으로 된 건물까지 있어서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 와,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대박이다.
너개씨는 3천만원 받았다고 우리보고 흑수저라고 개무시했는데 서연이는 착하고 잘난 척도 안하고 클라스 쫀다. 쯧! 애들이 다 서연이한테만 말 거잖아. 원래는 내가 제일 부자라서 애들이 그나마 말도 걸어주고 그랬는데 아무도 나랑 말도 안하네. 이게 뭐야. 나도 애들이랑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혼혈인입니다. 지금은 성인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축하합니다.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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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이. 어? 선생님, 근데 왜 우리 아기 피부가 얼룩덜룩하죠? 아기에게 백반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아버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건강하고 좋은 아빠였으면 우리 아기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여보, 울지 마요. 우리 아기 행복하게 키워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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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언니. 저는 아빠는 흑인, 엄마는 한국인입니다. 저에게는 자랑스럽고 가장 사랑하는 제 가족입니다. 전 그렇게 흑인 아빠, 한국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이브라, 어서 일어나. 오늘 처음 학교 가는 날이잖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오이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 만들었어. 와, 엄마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생크림이랑 딸기 너무 달콤하고 오이는 너무 아삭하고 시원해서 맛있어. 아, 잘 먹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이브라, 학교 잘 다녀와. 긴장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들 보면 인사 잘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 그럼 학교 생활 편할 거야. 아참, 누가 혹시라도 괴롭히면 이 야구방망이를 챙겨가. 이걸? 이걸 들고 다니면 애들이 무서워서 오히려 친하게 안 지내려고 할 것 같아, 엄마. 나 갈게. 어디에 앉지? 내 자리는 어디지? 으악! 뭐야! 발 스쳤어! 헐! 너 피부가 왜 그래? 너 전염병 걸린 거냐? 아니야, 전염병 아니야. 나는 백반증에 걸려서 그래. 백반증?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옮기는 거 아니야? 으아, 내 피부 어떡해. 내 팔에 닿았어. 아니라고, 놀리지 마. 엄마가 준 야구방망이를 쓸 때가 온 건가?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아. 수업 시작하자. 긍정이가 주황색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초록색 애호박 주스를 섞어서 마셨다. 주황색과 초록색이 만나서 바뀐 음료수 색상은? 저요, 저요! 무지개색이요! 레인보우! 뭐지? 핫핑크? 꿈순이 꿈돌이 분들,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아이들 눈에는 제가 혼혈인이라 외모도 다르고 피부까지 백반증이 있어서 피하고 징그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 사귀기도 어려웠어요. 늘 혼자가 편했어요. 이브라, 너는 근데 왜 피부가 얼룩덜룩해? 아, 이거 실례인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야, 소정아, 괜찮아. 나는 백반증이고 이건 희귀병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흑인이라 나는 혼혈이라서 너희랑 외모가 좀 다른 거야. 아, 그렇구나. 우와, 나 혼혈인 처음 봐. 혼혈인 친구하고 싶었는데 신난다. 우리 친한 친구 하자, 응? 우리 이제부터 절친이다, 오키? 정말? 나 안 징그러워? 나랑 놀아줄 거야? 야, 뭐가 징그러워. 전혀 아니야. 오히려 너만의 특색이 있어서 보기 좋다. 히히. 야, 외계인, 뭐하냐? 으흑, 아무리 봐도 피부는 적응하기 힘드네. 좀 징그러워. 수술해서 고칠 생각 없냐? 야, 박민철, 너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외모를 비하했다고, 외모로 애들 뭐라고 했다고 다 말할 거고, 이브리한테 외계인이라고 한 것도 그것도 욕이야. 욕했다고 다 말할 거야. 아, 깜짝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선생님한테 이르지 마. 이르면 일본 사람이야, 너. 그래. 나 일본 사람이면 넌 응가 코딱지야. 왜냐하면 넌 애들을 외모로 놀리잖아. 그리고 이브리는 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브리가 오히려 마음속으로 더 힘들지. 너가 힘드냐? 힘든 아이 괴롭히고 놀리지 말라고. 어서 사과해, 박민철. 코딱지 응가야. 와, 이소정. 화내니까 진짜 무섭네. 아, 알았어. 사과할게. 이브라, 미안해. 나는 너가 희귀병인지도 몰랐어. 미안하다. 앞으로 외계인이라고 안 놀릴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브라,
우리 이제 졸업이다. 너랑 나는 초딩, 중딩, 고딩까지 다 학교 같이 다니고 대학교도 우리 같이 다자. 응? 그래 좋아. 나는 모델과가 있는 대학교로 진학할 거야. 내 꿈이 모델이거든. 모델? 우와, 이불이 너가 모델하면 세계 최고로 멋있겠다. 너처럼 특색 있고 개성 강한 모델은 한 번만 봐도 인상이 강하게 남을 거야. 저 워킹 해보고 턴 해봐요. 완벽해, 퍼펙트. 아주 딱이야. 우리 모델로 뽑겠어요. 퍼펙트 모델, 굿 워킹, 엑셀런트. 네? 정말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백반증과 혼혈이란 이유로 의기소침하고 놀림받으며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지만 좋은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서 저를 응원해줬기에 자존감도 생기고 모델로 발탁되어 지금은 열심히 모델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감 갖고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래요. 야 유찬아, 웬일로 너가 밥을 사준다고 하냐? 진짜 먹고 싶은 거 시킨다. 근데 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인다. 연애라도 하냐? 아 시켜 시켜. 여기 딸기요거트 치킨 하나 주세요. 나 요즘 연애해.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워. 모태솔로에 매일 일만 하면서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귄 거야? 요즘 유행하는 어플로 채팅해서 만났지. 너도 어플 깔아서 대화해봐. 뭐? 그게 뭐야? 나도 해보자. 딸기요거트 치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킨 so yummy yummy. 역시 맛있다. 딸기요거트에 부드러운 맛이 치킨의 바삭함이 같이 어울려. 추베르, 그 어플로 좋은 이성을 만나봐. 이게 요즘 유행하는 어플이란 말이지? 이걸로 대화해서 나도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다. 그럼, 오, 대화 상대 잡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이정미라고 해요. 친하게 지내요, 우리. 하하, 우리 통화도 할까요? 정미 씨는 목소리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얼굴도 궁금해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까요? 우와, 이게 정미 씨예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 본 적이 없어요. 그 어플로 대화해봤어? 재밌지? 좋은 여자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다. 고맙다. 정미 씨한테 연락 왔나? 뭐지? 요가하다가 동규 씨 생각나서 셀카 찍었어요. 오, 대박. 정미 씨한테 사진 왔다. 야, 보여줄까? 봐봐, 엄청 이쁘지? 목소리, 성격, 얼굴, 몸매 다 완벽해. 진짜 내 이상형이야. 와, 대박. 진짜 이쁘긴 하다. 영상통화도 해봤어? 뭐? 영상통화? 아니, 그건 아직 안 해봤지. 오늘 집 가서 해봐야겠다. 저는 그 후로 정미랑 영상통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정미는 말을 돌리거나 바쁘다, 쌩얼이다, 핑계를 대곤 했어요. 정미야, 이제 우리 연락한 지도 오래되었고 친해졌으니까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있잖아, 사실 앞으로 우리 연락 못할 것 같아. 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실 나 일해야 해. 여유롭게 대화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졌어.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가 간호하고 병원 수술비도 내가 돈 벌어서 마련해야 해. 사실 나 혼자 힘으로 돈 벌어도 부족해. 오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정미야, 너 부모님이라면 곧 나에겐 장모님, 장인어른이 될 분들이야. 우린 결혼할 사이니까 나도 도울게. 얼마가 필요해? 5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내가 갚을게. 응, 지금 보냈어, 정미야. 뜬금없지만 우리 결혼할 사이 맞지? 응, 당연하지 오빠. 우리 결혼해야지. 꼭 결혼하자. 여보, 알았지? 사랑해. 돈 고마워. 쿨피. 경찰입니다. 김동규 씨 맞으시죠? 응? 경찰?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랑 경찰서에 가시죠. 이분 아시나요? 네? 이분이 누구신데요? 저는 몰라요. 김동규 씨가 이정미 씨한테 돈을 보내셨죠? 5천만 원 금액. 그리고 다른 남성분들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1억 넘게 돈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 여보한테요? 이정미는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이럴 수가. 이정민 씨, 어서 사과하세요. 에? 이분은 정미가 아니에요. 모르는 분인데. 미안해요, 동규 씨. 에? 목소리는 정미인데? 설마 당신이 정미? 이정민 씨는 핸드폰 어플로 보정을 하고 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정미 어딨죠? 정미야,
정미야, 오빠 왔어. 이분이 이정미 씨입니다. 네? 정미 아닌데요? 정민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몸도 엄청 마른 몸매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이럴 수가. 내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어플 보정에 가상인물이나 다름없었다니 말도 안 돼. 으악! 미안해요. 남자들이 어플 보정한지도 모르고 다 속으니까 저도 계속해서 속이게 되었어요. 김종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빈대야, 오자마자 너 컴퓨터 게임하니? 아, 왜 또? 엄마 잔소리하려고 들어왔지. 나가라고! 빈대야, 왔으면 손 씻고 발 씻어야지. 세균 덩어리야, 너. 아, 씻었어, 씻었어! 무슨 소리야? 너 화장실 안 가고 바로 방으로 들어와서 컴퓨터 게임 중이잖아. 아, 좀 제발 나가라고, 나가! 어? 나가라고! 나 좀 혼자 내버려둬! 어머어머, 빈대야, 너 왜 그래? 너 엄마를 왜 내쫓으려고 해? 너 사춘기야? 어? 사춘기 온 거야? 빈대야, 너 왜 그래? 나와! 나오라고! 너 사춘기야? 어? 나와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어? 아, 좀 냅둬! 나 컴퓨터 게임해야 한다고! 나 왔어. 여보, 빈대야, 아빠 왔다. 뭐야, 왜 안 나와? 아빠가 퇴근하고 갔으면 반겨줘야지. 여보, 왔어요? 어휴, 빈대가 요즘 사춘기가 왔는지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여보. 뭐, 게임? 나도 어릴 적에 게임 정말 좋아했지.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한 적도 있어. 지금도 사실 게임만 하고 싶긴 해. 뭐라는 거예요, 여보? 어서 빈대 나오라고 해봐요. 밥도 안 먹고 방에서 게임만 해요. 아야야야야, 알았어 여보. 내가 나와보라고 할게. 빈대야, 아빠 왔다. 문 좀 열고 나와라. 아빠 오셨어요? 저 게임하고 있어서 온 줄 몰랐어요. 저 배 안 고픈데 밥 안 먹고 게임하면 안 돼요? 빈대야, 아빠도 어릴 때 너처럼 밥 안 먹고 게임만 하고 싶었어. 밥 먹고 다시 게임해도 괜찮아. 아빠랑 이따 같이 할까? 정말요? 네, 좋아요. 빈대야, 너 좋아하는 가리비 사과찜 했어. 맛있게 먹어라. 여보,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맛있네. 엄마, 나 다 먹었어. 이제 게임해도 돼? 아빠, 저 게임해도 되죠? 빈대야, 밥을 3초 만에 다 먹었니? 그러다 체할라. 천천히 먹어야지. 저녁을 먹을 땐 대화도 하고. 네? 아, 알았어요. 아빠, 근데 게임할 줄 알아요? 아빠, 저기 나무 뒤에 적. 적 있어요, 적. 그래? 적이 있다고? 내가 처치할게. 야, 나와라. 아, 아빠 뭐해요? 저한테 안 들키게 조용히 가야죠. 그렇게 가면 바로 들켜서 죽잖아요. 아, 우리 팀 다 죽었네. 빈대야, 주말이니까 엄마랑 아빠랑 공원에 놀러 갈까? 아, 무슨 공원이야. 나 약속 있어, 바빠. 무슨 약속? 너 또 게임만 하고 있잖아. 게임 좀 그만하고 엄마랑 나가자니까. 아, 비키라고. 진짜 왜 그래. 이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난 게임 속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고. 비켜. 여보, 빈대가 게임만 하더니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사춘기가 온 건지 유독 내가 말만 걸어도 성질내고 나가라고 하고. 여보, 그럴 땐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뭐지? 왜 이렇게 등 뒤가 싸하지? 으악! 깜짝아! 엄마! 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 너 게임을 왜 그렇게 하니?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 한눈 팔지 말고 게임만 하라고. 전략을 짜서 하란 말이야. 어? 뭐라고? 오, 알았어. 전략을? 오, 전략 짜야지. 전략. 뭐지? 엄마가 왜 저러는 거지? 엄마, 근데 밥은 언제 먹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어서 게임해서 이겨야지. 밥 먹을 시간에 게임 한 판이라도 더 해. 졸려. 아깐 너무 배고팠는데 이젠 졸린 게 더 크다. 엄마, 나 이제 잘래. 안 돼. 잘 시간에 게임 한 판이라도 더 해서 이겨야지. 엄마는 너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서 게임 더 해. 잘 생각하지 마. 엄마, 나 이제 게임이 너무 싫어졌어. 컴퓨터도 꼴도 보기 싫어. 제발 컴퓨터 갖다 버려줘. 부탁이야. 나 게임 자체가 너무 싫어졌어. 나 그만하고 싶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싶어. 게임에 개짜도 듣기 싫어졌어. 나 이제 게임 안 할래. 그래? 그럼 정말 컴퓨터 버린다? 너 게임 안 한다 했지?
저는 남편이 알려준 방법대로 게임 중독 아들을 24시간 게임을 시켰고 그 이후로는 아들이 게임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컴퓨터를 팔아서 아들 옷을 사줬어요.